아, 맞다, 여러분들. 맞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영상 짜집게 한 친구 있죠? 김기웅 나락단.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사실 걔가 아닌 거를 맞는 것 같이 짜집게 한 부분이 무조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걔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잡았는데, 14살이라 하더라고. 죄송합니다라면서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돈 쩐다고요? 편집자로서 저거?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전화를 했거든. 녹음한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왜냐면 팬들한테 그래도 말해주고 싶어서 잡았다고. 그리고 들려줘도 되냐니까 들려줘도 된다 하더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김기훈 나락단 맞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일단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몇 살이라고 했죠? 14살. 14살? 네. 이렇게 막 그 짜증게 갖고 거짓된 정부 영상 같은 거를 올린 이유가 뭐예요? 올린 것만 해도 사실 막 10개가 넘지 않나? 네. 막 조회수도 막 합치 몇백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내 제 루머를 이제 선동한 주동자고. 네. 그런데 왜 이제 지금에서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영상을 올렸을 때 이게 제가 잘못된 생각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뭔데요? 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올리려면 내 영상을 하나는 다 찾아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내 이제 친구들이랑 디스코드 하는 것도 이제 뭔가 방송 이제 뒤에서 얘기한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올렸었잖아요. 네. 그렇게 막 그렇게 한 이유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 하나하나 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하니까 네. 제가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주니까 계속 올려주고 싶은 마음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사과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그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고 제가 정말 제가 잘못했다는 걸 그 했을 때 당시에 몰랐는데 기훈님 영상이 몇 개 올리시고 나고 그 잘못했다는 게 많이 느껴져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뭐지 막 이제 다 고소하고 잡는다니까 이제 무서워서 그 죄송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 기훈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아니구나 하고 제가 허위 사실을 한 걸 했던 것도 알게 됐고. 근데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영상 그렇게 막 짜증게 하고 환경에서 올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럴 거면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뭐 재미삼아서 사람들 관심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어서 올린 영상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내 뭐지 가인이한테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그냥 뭐 심적으로든 아니 뭐 유튜브는 뭐 둘째치고 왜냐면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둘째치고인가 그런 근데 이제 근거 없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걸로 해서 욕먹으면 괜찮은데 그쪽이 이제 짜집기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루머를 퍼뜨렸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다 믿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지 않았냐고요. 내랑 가연이랑 완벽하긴 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뭔가 힘드실 수 있지 예상. 이렇게 하고 이제 반성문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우선 김기훈님, 김가연님께 죄송한 말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연이 이런 거 제대로 모르면서 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더라고. 제가 김기훈님과 김가연님을 비방하고 거짓인 내용을 사실처럼 영상을 만들어 피해가 가게 하였습니다. 생방송에서 장난으로 한 이야기를 몰래 한 이야기처럼 짜짓기를 하여 거짓 행동으로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김기훈님이 뒤에서 욕한 것처럼 만들고 김기훈님이 아니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것들을 짜짓기에 피해가도록 하였습니다.
진짜 아니야! 맹세코 아닙니다. 절대 가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서 검은 부분은 그 괜히 그 피할까봐 지었습니다. 저희 행동으로 오라시 화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생각 없이 영상을 만들고 많은 분들 관심을 주셔서 다른 분들 생각을 하지 않고 거짓된 영상을 만들어 선동하였습니다. 범죄 장어를 옹호하고 쇼핑몰 논란을 거짓 사실로 진짜인 척 선동하고 기훈님과 여튼이 합방 영상을 몇 년 전 것까지 다 찾아서 일부 행동들을 짜집게 했고 마치 평소에도 잘못한 것처럼 선동하였습니다. 거짓 정보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됐었는데 어리석은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이게 나는 사실 한 성인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내 생각은 한번 올라가가지고 직접 만나보고 어떤지 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잡았냐 뭐 유튜브인데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분들 계신데 방법이 이제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흔적 안 남겨도 사실 방법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4살이면 몇 년생이지? 얘랑 16살 차이 나니까 얘 93년생이니까 2003년 2009년생이네요 2009년생 그래서 인천 가가지고 만나보려고요 여러분들.